자,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분은요, 인터넷 그리고 게임 쪽 네.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그 첨단 기술에도 관심이 많은 네, 그런 트렌드에도 굉장히 민감한 우리 미래에셋 증권의 김창권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사님은 게임을 즐기십니까? 예전에는 즐겼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저도 좀 집에 있는 게임기도 그래서 좀 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즘은 그냥 모바일 게임만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 그 콘솔 게임 같은 것도 남 주셨어요? 아니, 네, 제 아빠는 네. 즐길 만큼 즐기더라고요. 아들님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또 일이시니까 그게.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인터넷 게임 쪽 얘기를 해주실 텐데 네. 뭐부터 좀 저희가 들어봅니다. 네이버 카카오 얘기부터 해야 될 건데 실적 네. 시즌이 이제 네이버 기준으로 내일 모레죠? 네. 22일 7월 22일 날 실적 카카오가 8월 6일 날 나오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예, 일단 뭐 계속 뭐 아까 박비창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본의 아니게 계속 인터넷 게임 업종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요즘같이 이제 시장이 좀 조정기에 들면 드는 생각인데 정말 제 경험도 그렇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좀 바텀업으로 기업이나 업종을 집중하시는 게 결국은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네.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실적 발표가 상당히 더 중요한 의미로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지금 7월, 8월 달에는 그 되게 인터넷 게임 기업들, 한국의 인터넷 게임 기업들한테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네. 네이버가 7월 22일 날 있고요. 22일 내일 모레요? 네, 내일 모레입니다. 카카오도 8월 6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근데 거기에 또 그 사이사이에 또 초대형 IPO들이 인터넷 게임 기업들이 네. 또 있죠. 크래프트는 8월 10일 상장이 되고 네. 카카오 카카오뱅크도 8월 5일 날. 8월 5일 날 상장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 주가도 급등하면서 또 이제 신규 게임 신작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게임주 대박 찾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네네.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센 라인업이 올 뭐 한 8월 9월 달에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들이 보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보면 엔소프트가 이제 그동안 계속 연기가 되던 블레이드 앤 소울 2 8월 달 출시를 공지를 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상장 할 예정인 크래프톤의 또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라는 네. 게임도 있고요.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 네, 네. 게임 새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신작이고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의 뭐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배틀그라운드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있고요. 아니죠.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게,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나왔는데요. 네. 좀 5년 가까이 만에 좀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콘텐츠가 업그레이드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크래프톤의 그 영업이나 수익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저희 미래에셋 증권이 크래프톤의 상장사군요. 대표 주관사라서 예, 뭐 구체적인 그 통과. 말씀은 네. 그건 통과하고요. 근데 그 얘기하면 예,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거 말고도 이제 넷마블이 예. 그 또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마블의 캐릭터로 만든 MMORPG 게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세계가 제가 본 바로는 정말 이렇게 큰 빅 타이틀들이 몰려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도 상당히 이제 궁금해진 시점이고요. 거기다가 IPO의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도 되게 궁금해진 시점이고요. 이제 김창모 이사님께서 네. 저 야근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게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그 시청 3위를 놓고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실적이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되는 거니까 네. 네이버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일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네. 실적은 지금 컨센서스 기준했을 때 매출액은 26% YOY 증가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6% 또 YOY 증가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26% 6%가 좋은 실적이냐. 그리고 영업이익률 좀 떨어지는 영업이익률은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 26% 정도 성장하는 게 좋은 거냐라는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네이버에는 약간 실적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 지금 이제 1분기 기준했을 때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이 이제 검색 부분이거든요. 검색 광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8% 매출 중에서 38%가 검색 광고였는데 그 검색 광고 부분의 성장률이 9%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깎아먹고요. 만약에 1분기 기준했을 때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 부분을 빼고 이제 YOY 증가율을 비교를 하면은 4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광고 부분이 매출 비중이 높은데 성장이 한 자리 숫자를 하다 보니 나머지 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적으로 좀 못 성장하게 되는 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커머스가 있고요. 커머스,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 있고요. 네이버 핀테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과 같은 또 콘텐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검색 광고 부분이 또 여러분 실적 발표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이 검색 광고 부분이 불과 2년 전 2019년도 1분기에는 매출 비중이 50%가 넘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38%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건 기업한테 좋은 거죠. 네이버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점점점 비중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성장 사업부의 비중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성장률보다 더 좋아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실적 발표에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이버. 물 좀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워낙 이제 아침이다 네, 보니까 아침이시니까 목이 좀 잠기실 수도 있죠. 자, 카카오는요? 네. 카카오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성장률이 한 42% 컨센서스 기준으로 YoY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84% 성장이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84요? 네, 84%. 와. 그래서 좋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죠. 뭘로 그렇게 냉겨 먹은 거예요? 냉겨 먹다니 진짜. 아니 84% 어떻게 1년 만에 두 배 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네. 아, 그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될 게요. 네. 이제 지금 여전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러니까 네. 특히 네이버는 절대적으로 매출 비중에서 광고랑 커머스 부분이 높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게 그 비즈보드라고 하는 광고 매출이 이제 2019년 5월부터 붙기 시작했거든요. 카카오가? 카카오 톡에 광고 매출이. 비즈보드라고 하는 비즈보드요? 예, 채팅 탭 상단에 들어가는 광고. 아, 나는 카카오톡을 그렇게 많이 해도 난 그 광고 보고 뭐 이렇게 눌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네. 이제 광고라는 게 이제 수익성이 워낙 좋은 사업부가 붙고 그게 지금 뭐 1매출액 10억 정도 수준까지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요. 네. 오, 상당히 영업 네 하루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상당히 도움되는 캐시플로우가 생긴 거죠.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광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래픽 어쿠지션 코스트라고 해서 이제 일정 부분을 넘었으면 사실은 원가가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의 비중이 커지면서 상당히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고. 채팅 딱 들어가자마자 최상단에 있는 광고 이거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비싸요? 아, 비싸겠다. 전 국민이 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가 있어? 이게 딱 열면 이렇게 상단에 맨 위에 채팅 들어가면 아, 이게 이렇게 비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실적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네. 광고 산업이 크게 좀 변화가 크게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같은 곳에 광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네. 방송, 신문, 뭐 잡지 이런 데 광고가 이쪽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확 넘어온다. 가고 있고 사실은 광고를 걸 수 있는 그 미디어가 매체가 보통 보면 이제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몰려 그러니까 광고가 그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온라인 광고는 사실상 전자상거래 시장하고 궤를 같이 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신문이나 방송은 거기에서 뭔가 내가 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나 유튜브 광고는 바로 거기에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다운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네네. 뭔가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광고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효과를 제일 많이 받는 게 카카오군요. 카카오랑 네이버. 그다음에 네이버는 워낙에 뭐 그게 컸으니까. 네, 원래 광고 비중이 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 특히 목요일 날 네이버 실적 발표 때는 조금 주목하실 부분도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클라우드 부분인데요. 네이버 그룹이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이렇게 뭐 가우뚱하실 분도 많으신 것 같고 아마존 생각만 하죠. 네, 아마존 AWS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생각하실 네. 건데요. 지금 네이버의 클라우드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의외로 좀 이게 다크호스가 될 것 같아요. 의미 있게 나온다. 의미 있게 나온다면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그 지금 지난 10개월간 네. 이제 클라우드의 공공 부분 클라우드의 수주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97%라는 기사가 한 3, 4일 전에 나왔어요. 공공 부분은 국산 써야 되니까.
그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이버가 97%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이 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 엔드라이브가 그 아 그건 이제 맞습니다. 그 개인용 클라우드이고요. 저장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모든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 들어가죠. 네이버 클라우드. 아, 네이버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다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올해 한 3조 4천억 정도.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계대로 한 3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다 네이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공공 부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거는 네이버 건데 네. 민간 부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1등이 아마존이고요.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솔직히 우리도 클라우드 쓰는데 네네네. 우리도 아마존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절대적인 상강이었는데 네네네네. 지금은 이제 네이버는 거의 3위까지 왔고요. 민간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이제 한번 1등을 해보자. 그런 부분인데요. 3조 시장에서. 예, 그렇죠. 계속 커지겠죠. 예, 그렇죠. 많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인데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여기 한국 기업 중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이제 의미 있는 뭐 이제 서플라이즈를 내준다면 로컬 클라우드 그 서플라이어의 경쟁자는 누굽니까? 로컬에서는 없습니까? NHN하고 KT,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통신사들은 왜 클라우드를 안 하죠? 왜냐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아니, 하기 제일 좋은 상황인 게 광통신망도 자기네 다 갖고 있고 거기다가 무슨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다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클라우드 하는데 광통신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일단 인프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더 중요하죠. 아 클라우드에는 네네네. 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아니 미국도 그렇잖아. AT&T 그러니까. 뭐 버라이즌 안 하잖아. 그런데 네. 왜 안 할까? 난 그게 신기해. 근데 이제 이제 이게 아마존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원래 네. 자기가 자기 서비스를 안정화시키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쟁력이 쌓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부산물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큰 인터넷 기업이 클라우드 잘하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모습이 있고요. 네네.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실적 발표는 말씀했듯이 네이버는 이제 좀 클라우드라는 다크호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8월 6일 날 실적 발표인데 8월 5일이 카카오뱅크 상장이에요. 뱅크 상장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본체의 실적도 있긴 한데 카카오 5일 상장하고 6일에 카카오 실적 발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의 오히려 상장 결과가 그때 주가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카카오뱅크는 주관사 아니시죠? 아닙니다. 어떻게 뭐 따상?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런 산업을 보는 이제 그 원래 금융 업종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같이 이제 인터넷 쪽에서 어쨌든 다르죠. 제가 경험을 쌓았던 인터넷 산업하고의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번에 IPO들을 통해서 한국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키는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이제 질문하신 게 따상을 하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시가총액 20위권에는 네이버 카카오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번에 공모들을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신작이 만약에 잘 풀리게 되면은 시가총액 20위권에 그러니까 20위가 되려면 시총액이 20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많게는 한 대여섯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크래프톤 들어갈 거고. 크래프톤도 있고 확실히. 이제 네, 어쨌든 주가가 좋으면은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 산업이 한국 정세 증권 시장에서 차지한 위상이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보면은 가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요즘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중국 인터넷 기업들입니다. 중국. 텐센트나. 아, 네. 거기 투자하기 애로사항이 있다? 왜냐하면 좀 디디 추싱 이슈도 있었지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주가도 안 좋지만 약간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제가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ETF라든지 성장형 펀드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 게임 기업들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력 업종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IPO를 통해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인터넷 대비 상당히 대안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이때까지는 되게 약간 포탈이랑 그다음에 이제 메신저가 딱 있다면은 이번에 뭐 캐주얼 게임도 들어오고요, 좀 핀테크 기업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되게 좀 의미 있는 좀 변화가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뭐 야놀자 투자 이런 것들도 사실 중국 쪽에 몰렸던 투자가 이쪽으로 약간 이전하는 그런 효과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나 상장이나 신규 게임 출시를 통해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비교를 하겠죠. 글로벌리 중국 기업 뭐 이제 유럽의 인터넷 기업, 일본의 인터넷 기업, 미국 인터넷 기교를 해서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고민할 만한 이슈가 하나 한국 증시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예를 들어 8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입니까? 그러겠죠. 아, 뭐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카카오뱅크가 좋아하시는 분은 그동안은 내가 카카오를 통해서만 카카오뱅크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는 직접 카카오뱅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이 좀 수요가 분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각 개별 상장이 또 하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 회사 행태가 되다 보니까 또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중복 상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이제 8월 6일 날 카카오의 실적 발표에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 뭐 좀 시장 카카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IPO이셨다면은 이제 다음번 주자들에 대한 관심사를 얼마만큼 카카오가 투자자들한테 끄집어 낼 수 있는데요. 다음에 준비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카카오 엔터랑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아. 근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특히 저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상당히 관심이 가는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요. 근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러면은 이제 웹툰 카카오 페이지만 생각하시는데요. 카카오 페이지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연예인 기획사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거기 약간 일이 하고 있는데. 아, 개미는 뚠뚠하시죠. 카카오 TV. 아, 아이유도 카카오 소속 아닙니까? 제가 그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유가 원래 카카오야? 로엔이었다가 로엔이었죠, 원래. 예, 네, 그랬다가 아마 이렇게 뭐 인수되고 해갖고 아마 지금 카카오 소속일 거예요. 노현이 카카오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연예인들이 있어서 저도 뭐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럴 만큼 되게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큰 이제 영역을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 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큰 꼭지 중에 하나가 또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아마 카카오 이제 올 실적 발표 때 얼마만큼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지 가 사실상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안 하는 사업이 없다. 진짜. 그때 우리 그랬잖아. 카카오 김도 나올 거라고. 카김. 카카오 새우젓. 카카오 고물상. 네. 다 할 거야. 하여튼 뭐 좀 되니까. 카카오도 지금 바로 오일. 근데 어쨌든 카카오도 지금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지금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너무 분야도 많아지고 또 진짜 뭐 블랙홀처럼 자금 뽑아가니까 약간 야 이래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게 감독원에서 쓱 다시 갖고 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카카오페이 약간 견제하는. 네. 근데 그게 뭐 카카오페이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크래픈도 그랬지만. 네, 크래픈도 또 있었고 뭐 그 전에도 있었는데. SD.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제 뭐 공모시장에 대한 조금 이제 뭐 약간 너무 과열되는 거에 대한 뭐 정부의 우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기업들은 무조건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의 이제 확장이나 이런 성장이 한국이라는 시장이 국한되어 있으면 뭐 안 되지. 산업 생태계에서 이제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규제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인터넷 산업은 글로벌 단위의 비즈니스거든요. 만약에 한국의 인터넷 기업이 크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중국이나 미국의 인터넷 기업이 와서 오히려 그 시장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나마 네이버가 있으니까 어쨌든 한국 내에서 이렇게 자국의 검색 엔진을 쓰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전 세계에 거의 없죠. 없습니다. 다 구글 쓰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구글에 종속돼 버린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규제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 알리바바 엔트파이낸셜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걔들이 훨씬 앞전 서비스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게 되면 참 고민이에요. 한 회사가 뭐 전부 다 잡아먹는 거 약간 규제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전 세계로 따져보면 또 어쨌든 우리 기업이 그래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쿠팡과 네이버가 없었으면 아마존이 벌써 들어왔겠죠. 그렇기도 하다. 그러니까 근데 빨리 좀 나가서 그렇죠. 어쨌든 웹툰도
하듯이 내부에서 빨리 커서 어쨌든 지금 해외로 나가서 우리가 어쨌든 영역을 차지하는 전략이 그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진짜 일본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진짜 일본의 뭐 메신저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다. 라인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라인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어쨌든 디지털을 받아들인 속도는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진 않은 것 같고. 네네. 일본 같은 경우 요즘 뭐 올림픽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서 뭐 상대적으로 큰 뉴스는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쨌든 일본도 보시면, 일본이 지금 보시면 다 그런 상황이죠. 자기의 이런 디지털 관련된 컴퍼니들을 못 키워내다 보니까. 못 키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일본엔 검색은 구글, 전자상거래는 아마존, 그리고 사실 메신저는 라인, 사기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아, 그것도 참 그러네.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네. 뭐 인터넷 업체라는 게 없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중요한 건 시장도 불안하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검색 광고 매출 비중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카카오도 보면은 단순하게 지금 뭐 뱅크나 페이가 지금이 아니라 이제 카카오 엔터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다음번 주자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좀 면밀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IPO라든지 신작 출시를 통해서 그 뒤에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수급 쪽도 보시는 면에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인터넷 게임 기업이 조금 뭐 7월, 8월 달에는 변곡점, 슈퍼위크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모빌리티도요. 카카오 모빌리티. 내가 이번에 저 2박 3일 동안 제주도 갔다 왔잖아. 네. 근데 처음으로 제가 제주도 가서 처음으로 렌트카를 안 해봤어요. 아, 택시로 다니셨어요? 네, 택시로. 나 앞으로 렌트카 안 해. 왜냐면 너무 편해? 아니, 딱 그래서 뭐 식당 가려면 숙소에서 딱 치는 거야. 그러면 거의 10분 내로 오거든. 그러니까 뭐 가서 식당 가서 가끔 맥주 한잔 할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 그것도 없는 데다가 제주도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서귀포에서 제주시 가서 밥 먹고 그러질 않잖아. 네. 서귀포 있으면 중문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또 제주도 택시가 서울 택시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야. 가끔 서울에 택시 타면은 약간 좀 지저분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 그거 한 10번 탔거든요. 2박 3일 동안. 근데 총 그 지불한 걸 보니까 렌트카 하루 비용도 안 나와. 거의 요즘 렌트카 엄청 비싸잖아. 네네. 근데 그게 100% 카카오.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뭐 모빌리티 관련된 서비스는 독보적인 거고요. 근데 그것도 보시면 다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곳에 택시들이 대기할 수 있게 카카오가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매칭을 할 수 있는 그게 플랫폼 그렇죠. 기업의 힘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종속되는 건 문제일 수 있죠. 물어봤죠. 이거 카카오에 돈 얼마네요? 그랬더니 얼마나 했는데 몰라요. 또 올린다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사분들 좀 불만들이 많으시죠. 올린다고. 일단 그 가격도 올리죠. 그리고 고객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기사분들은 이 고객이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바로 앞에 뭐 한 2분 거리인데 이런 데 갈 아니지 몰라요? 예, 네, 도착하는 알고 잡는 거 아니야? 아니요. 원래 예전에는 알고 잡았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면 조금 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지정이죠. 아, 무조건 가야 돼? 예. 네. 그러니까 한 10분 달려와서 2분 가고 뭐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 아, 그게 플랫폼 기업의 네. 위력인데. 하여튼 참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여튼 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게임 회사 얘기도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임? 예. 네. NC소프트부터 해 볼까요? 불소2. 아, 불소2요? 근데 지금 이제 불소2 이야기를 드리려면 이제 최근에 가장 또 관심이 가는 건 카카오 게임즈이죠. 아, 오딘. 카카오 게임즈. 네. 네. 오딘이죠. 아, 네. 어떻게 됐어요? 어때요, 요즘? 뭐 계속 잘 하고 있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불소2가 그러면 나오면 또 오딘이랑 뭐 리니지 M이랑 트웨이브도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오딘하고 리니지 M, 리니지 2M은 사실상 거의 뭐 같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같은 장르의 게임 맞습니다. 상당히 오딘은 리니지 시리즈의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게임이 맞고요. 그래서 고객층도 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불소2는 이제 리니지랑 그다음에 그 오딘과는 조금 더 결이 조금 다른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승용차로 치면 승용차가 있고 자동차도 이제 뭐 SUV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조금 차별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불소2는 좀 시장을 많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과거에 이제 PC 같은 경우에 블루투스는 주 고객이 10대, 20대였습니다. 한 60%의 유저가 10대, 20대였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리니지는 40대, 50대, 50대죠. 30대까지가 네.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왔던 오딘도 마찬가지 고객을 가지고 30대, 40대 분이 주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딘이 어쨌든 보면 이 모바일 MMORPG 시장의 조금 연령대를 낮출 수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좀 나이트한 유저들. 리니지나 오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불소트도 물론 많은 플레이 시간이 좀 긴긴 하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좀 라이트한 유저들을 조금 이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딘 해보셨어요? 오딘 네,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네. 재밌다 뭐 재미없다가 아니라 잘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역시 애널리스트라서. 블레이드 앤 소울 2 불소트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물론 회사가 뭐 잘 보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대박이다. 뭐. 아 근데 이때까지 보면은 리니지가 지난 20년, 엔소프트가 지난 20년 네, 동안 네. 딱 하나를 실패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타블라라샤라고요. 그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게리어 형제가 만든 게임을 실패를 했고요. 네. 나머지 지난 20년 동안 출시한 게임 중에 실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NC소프트가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성공돼도 그러니까, 또 왕초 대박이 그렇죠. 있고 초대박이냐 대박이냐 대박이냐 뭐, 네, 뭐 그 정도 수준이었지 중박 최소 중박이 아니라 대박은 다 기록을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NC의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이 제때 잘 안 되더라. 스케줄이 계속 연기되는 게 더 큰 이슈였지. 완성도에 관해서는 그렇죠. 뭐 내부적으로 되게 잘 다듬어서 나오는 회사라는 평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이제 자신감 있게 신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평가는 업계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체로 업계 평가랑 소비자들의 평가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건 정말 너무 달라갖고 어떻게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다르죠. 다를 때가 많죠. 아, 이제 그래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까 만들다 다음에 재밌다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엔소프트는 어쨌든 지난 20년 동안 많은 또 경험치를 쌓아서 소비자들에게 네.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뭐 자기들의 또 게임을 만드는 사람 제작자 입장에서 완성도도 높이는 네. 노하우는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릭스터 망했다는 지금 제보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NC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예, 뭐 그렇게 여기 보니까 NC 유저들이 지금 막 들어왔어. 그러니까 NC가 MC만 NC만 게 없다니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아, 예, 맞습니다. 트리스타가 근데 또 다 그거는 또 이제 그 NC 소프트의 본사에서 만든 게 하고요. 네? 트리브 소프트라고 아~ 자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예, 어쨌든 예, 본사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본사에서 개발팀이 만든 회사 중에서는 이게 그런 실패하는 게임입니다. 아, 근데 우리 이사님 예전보다 게임에 그 투자하는 시간이 좀 덜하신 것 같은데. 네. 전에는 거의 게임에 빠져 사셨다. 제가 아침에 모시면 눈이 벌거셨다고 이렇게 계속 게임하다 오셔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너무 멀쩡하세요. 네.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네. 아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게임 애널리스트한테 이게 안 좋은 점이네. 아들이 고등학교 간다는 거는 너무 아니. 그다음에 넷마블. 넷마블이 이제 마블 퓨처 레볼루션 내는데 넷마블은 마블하고 무슨 프랜차이징이 있어요? 일단 뭐 우호적 가장 관계가 좋은 것 같고요. 회사 이름도 넷마블이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관계 없어요. 네. 그 마블이 그 우리가 아는 그 마블은 아니죠? 맞습니다. 알고 계신 그 마블입니다. 스파이더맨. 네. 아 그래요? 네. 이걸 우리가 그러면 저 캐릭터 이렇게 사와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온 게 아니라 이제 그 로열티를 내고요. 로열티 내고. 네. 마블 퓨처 그러니까 레볼루션.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당연히 로열티 내는 건데 넷마블 네. 지금 얘기는 상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건, 그건 아니죠.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전혀 관계 없는 거더라고. 네. 하지만 이제 좀 기대하는 게 일단 워낙 마블 이 캐릭터들 브랜드 이제 IP가 유명하고 네. 이제 또 그걸로 이제 MMORPG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신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블 캐릭터로 성공한 게임이 없지 않아요? 뭐 아주 막 뭐 니니지급의 초대박은 뭐. 지만 그래도 상당히 뭐 어느 정도 근데 마블이 일단 붙게 되면 소위 네. 이제 중박 이상은 아 그런가요? 예. 특히 아. 이제 마블 관련된 게임들은 말씀하신 네. 국내도 있지만은 네. 해외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최상수 떨어지겠네. 네? 로얄티 엄청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좀 줘야 되겠죠. 네. 그 넷마블이 NC에 비해서 약한 게 이런 거다. IP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NC 것도 갖다 쓰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그 크래프톤에 제가 전망은 못하지만은 이제 뉴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는 또 게임이 출시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NC 어쨌든 불소투가 계속 연기 되다가 이제 또 나온다는 거고 네. 이제 말씀하신 넷마블 게임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거여서 네. 뭐 어쨌든 지금 이 뭐 불안한 장세지만 이쪽 인터넷 게임 업종은 상당히 이제 좋은 스토리들 아니면 이제 좀 주목하실 만한 이벤트들이 좀 많다. 그런데 NC 주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뭐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잘 나가다가 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떨어졌습니다. 네, 100만 원 찍다가 뭐 지금 82만 원인데. 이쪽 오딘이 나오면서 조금 네. 이제 게임이 연기되면서 조금 더 좀 흐르다가 이제 오딘이 나오면서 게임 순위에 밀리면서 주가가 또 조금 떨어졌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다시 좀 저점에서는 불소2 출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 그 얘기 좀... 못한다니까. 네? 크래프톤 주 주관사라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얘기하시면 회사 들어가죠. 아 그래서 아, IPO 부서에서 이사님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 크래프톤은 주관사시라. 네. 자 탑픽이 뭡니까 탑픽. 탑픽이요. 네. 리포트 쓰신 거 기준으로.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이런 변화들은 물론 지난 2019년 주가들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누차 강조드리는 거는 정말 롱텀한 투자이고 사이클인 것 같아요. 아주 간 뭐 이제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면면히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이게 다 진입기나 네. 성장기 초엽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 지금 예, 여전히 그렇긴 하네. 예.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앞으로 이 두 회사들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긴 기간 더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래를 누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나 IPO의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점검해 가시면 되는겠죠. 네. 나보고 누가 10조 줄 테니까 10조에다가 아주 좋은 개발자들 붙여줄 테니까 뭘 창업할래? 그러면 카카오 같은 회사? 아니면 호텔? 면세점? 뭐 이런 거 하면 뭐 할까? 10조요? 네. 카카오 같은 회사 만든다고 하겠지. 아... 네? 정프로는 호텔 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야놀자 대항으로 코자자 하나 만들겠습니다. 코자자. 코자자 이렇게. 아니, 그리고 지훈님, 그 넷마블이랑 마블은 스펠링이 다르대요. 넷마블은 넷마블이고 마블은 마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물어본 아니, 건데. 두 개 물어보지도 못해. 아 근데 그 NC 소프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크래프톤 빼놓고 넷마블 두 개 큰 회사만 얘기하는데 그 중형급들 회사도 있잖아요. 위메이드라든지 에? 아니면 또. 그 좀 밑에 단에서 뭐 조이시티 조이시티 네네 뭐 이런 회사들 혹은 뭐 컴투스 이런 거 어때요? 근데 이제 게임 기업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전체적인 중소형 게임 주까지도 조금 온기가 갈 수 있는 분위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게임 산업의 특징이 약간 제약 산업 비슷하거든요. 정말 이제 뭐 어떤 회사 하나가 초대박 소위 신작을 터뜨리게 되면은 사실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되죠. 예, 근데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중소형 게임 기업들도 그간 많이 조금 신작 라인업을 누적한 회사들을 아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가 사실 상대적으로 게임 업종이 재미가 좀 없었었어요. 별로 없었죠. 없었죠. 근데 일단 지금 오딘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이래 대작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게임주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보실 만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옛날에 저 그 지하철 타면 다 게임 하고 있었거든요. 다 3% 보고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3%라는 네, 유튜브.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게임 이용 시간이 줄대죽 줄진 않았고요.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딘이 정말 초대박이 난 거 대비 네. 리니지 M과 2M의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 그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도 성장할 여지가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가장 또 설명드리는 하나 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는 저희가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찼다고 볼 수는 있겠죠. 디지털 콘텐츠를 게임이든 동영상이든 뭐 웹툰이든 시간은 찰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돈 내시는 분들이 현재는 별로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최근에 뭐 NFT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같은 것도 되게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리미엄 자기가 정말 재밌어하는 동영상이나 웹툰이나 게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뭐 그게 월에 몇만 원씩이라도 지불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뭔가 글로벌하게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기업은 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NC란 얘기시네. NC뿐만 아니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그런 콘텐츠 비즈니스는 되게 좀 유니크하게 글로벌에서 많이 잘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요. 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업체 전반적으로 그 성장 산업인 게 분명하다. 네, 맞습니다. 예, 조정 받으면 사야 된다. 이런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투자라는 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고 조종같이 시장이 불안할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 소신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요즘은 또 뭐 실적 발표가 됐던 요즘 이벤트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뭐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55분이나 됐네, 벌써. 자,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증권의 김창근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염블리, 염승환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